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또 뭐는 모터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 토론 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 논리를 제공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수준까지 갔고, 인공지능이 예술 작품도 만들어요. 저기 있는 저 초상화는 뭐 5억 원에 경매에서 팔려 나갔다 그러고 있고, 아래 있는 저 인왕산 돈은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고 제가 먼저 했던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그 풍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인사동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 회화에 대한 전시회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놀라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음악도 작곡을 해요. 그래서 비틀즈 풍의 노래를, 비틀즈가 한 게 아니고요. 비틀즈 냄새가 나는 그 음악을 인공지능이 작곡을 했습니다.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So. 이거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여기 있는 오바마 얘기도 다 만든 거고요. 여기 저 흑인이 얘기하는 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하도록 비디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디오 보고 뭐 사실이다 생각하시면 그건 딱 가짜뉴스예요. 여기 지금 가짜뉴스 하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펠로시 하원의장이 술 먹고 뭐 주장했다고 이거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면서 트럼프가 좋아했다고 그러는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저 인공지능이 투자도 합니다. 그 투자에서는 뭐 돈 많이 벌면 잘하는 거죠. 돈만 못 벌면 못 하는 건데, 뭐 저 골드만삭스에서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투자를 하는데 훨씬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600명 있던 거를 뭐 다 해고하고 2명으로 줄였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검토를 합니다. 아주 복잡한 그 계약서를 그 뭐 변호사 3만 6천 시간이 사용된 뭐 그런 얘기를 컴퓨터는 2초 만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한 예일만 들어서 이 당뇨성 망막증, 이게 이제 실명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검사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 아주 숙련된 안과 의사가 한 2시간 정도 들여다 봐야지 판단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근데 요새는 이미 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몇 초 만에 눈만 갖다 대면 즉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이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뭐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 정도만 노력하시면은 뭐 판단은 다 인공지능이 해드릴게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웬만한 거 이제 그 인공지능이 다 할 거예요. 뭐 의사도 판단하는 능력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그러면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생각하는 기술이고요.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하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내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거 똑같은 거 연구소에서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 한 여자가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컴퓨터가 만들어내, 그 글씨를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영상에서 뭐가 돼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게 분석을 하니까 지금 뭐를 하냐 하면은 영화 한 시간 반짜리를 보여주면은 한 5분짜리로 줄여서 중요한 얘기만 딱 해서 축약해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기계 학습이 잘 합니다. 잘 하는 거 그 이유는 알고리즘이 좋아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을 빨리 해낼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그런 것을 학습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약점도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그 코릴레이션, 어소시에이션만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뭐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거기다 대고 어떠한 그 행위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 데이터가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더구나 뭐 그 카운터 팩츄얼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안 당했으면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의 대화도 사람들은 잘 하는데
인공지능은 통 못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있는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 그 흥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식의 방법론은 기껏해야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이것도 못하는구나 저것도 못하는구나 하고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바보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5, 6년 전까지는 인공지능이 이것 떱니다 하고 막 자랑했는데 요새는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오 이것도 못하네 이것도 못하냐고 막 갖고 오는데 오 진짜 엄청난 그런 충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의 이게 판다 맞죠? 거기다 이런 salt and pepper 노이즈를 조금 가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도 계속 판다인데 인공지능은 이걸 갖다가 긴팔 원숭이라고 의사결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바나나 맞죠? 그래서 바나나 잘 했어요. 근데 거기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갑자기 이게 토스터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런 식의 거를 잘 조작하면 이런 식의 상황이 됩니다. 스톱 사인이에요. 잘 맞았어요. 근데 여기다 막 조금 조작을 가했더니 사람 눈에는 스톱으로 보이는데 인공지능한테는 맥스 스피드가 100km다라는 식의 시그널로 잘못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우리 인생을 우리 운명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또 욕심이 많으니까 그 뭐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하인이 똑똑한 하인 두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거대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인의 지능을 자기 지능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두뇌하고 밖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시도들 하고 있습니다. 상당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연결만 되면은 하나만 연결되면 그것이 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해주는 그 생물학적 그 능력 갖고 우리 죽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전지전능하고 뭐 불사신이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세상이 뭐 바람직하냐 안 하냐 이런 윤리적 이슈 같은 것들을 많이 토론을 하고 있고요. 즉 뭐 결론입니다. 인류에게 인공지능의 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옛날에 뭐 저 과학이라는 게 나타났 다음에 우리 종교라는 게 좀 과학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근데 뭐 허란 대로 하면 결과가 좋은데. 뭐 이런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상당히 약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예,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던 또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 중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이렇게 리테일 기업인데요. 그 아마존 회사에서 얼마 전에 그 파워포인트를 회사에서 쓰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 파워포인트를 왜 금지를 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강의라든지 이런 모든 프레젠테이션에서 파워포인트 없이는 지금 뭘 하기가 힘든 상태인데요. 파워포인트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많은 정보를 비주얼하게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고요. 또 이미지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정보를 듣는 것들은 많이 늘었지만 열심히 듣고 메모하는 이런 기능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워포인트가 우리한테 주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점은 훨씬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는 단점들 혹은 우리가 잘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면은 뭐 여행을 갔다가 여행 사진을 올리면은 100명의 페이스북 친구가 좋아요 이런 걸 막 누릅니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가족들만 알고 있었을 그런 여행에 대한 재미와 정보를 100명, 1000명의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하다 보면은 SNS를 한참 하다 보면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 세상에서 저희가 맺어야 될 훨씬 더 소중한 관계들, 진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나의 관계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장점은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런 문제점들은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AI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인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2019년 8월에 나온 그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여성은 감점하는 인공지능 AI 성차별은 어떻게 막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 이 기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마존 회사에서 4년 동안 개발한 면접 AI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생겼던 기사입니다. 아마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면접 AI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이력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력서를 낸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감점을 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대학교 때 여성 테니스 클럽의 회원이었다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이력서를 자동적으로 감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것을 이제 도입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를 했던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고 이제 그 기사를 국내에서 받아서 나왔던 그런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합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나한테 차별적인 태도를 결론을 내렸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일찍 발달하기 시작한 미국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차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적이 됐습니다. 2017년에 그 구글사의 인공지능 총책임자였던 존 지아난드리아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Forget Killer Robot, 킬러 로봇을 잊어버려라.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Bias is the real AI danger. 편견과 차별이 AI의 문제에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애플로 옮겼지만요. 2013년에는 한 연구자가 구글에서 자동 검색 완성 기능을 가지고 검색어 자동 검색 기능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홍성욱을 치면은 뒤에 교수가 따라 나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홍성욱을 치면 목사님도 계시나 봐요. 목사 홍성욱 목사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인데요. 실험이 어떤 거였냐면은 man deserves 남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걸 man deserves를 치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man deserves to be respected, man deserves to be highly paid. 남자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woman deserves를 쳐보니까 woman deserves 그냥 안 좋은 얘기입니다. To be beaten, 맞아도 싸다. Woman deserves to be 뭐 low paid. 이런 것들이 따라 심지어 woman deserves to be raped 뭐 이런 단어들이 따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글의 자동 검색어 완성 기능이 성차별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폭로를 하고 논문을 써서 논문을 냅니다. 이게 2013년에 나왔던 그런 지적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런 지적이 나왔고 구글은 이제 당장 이런 문제를 시정하겠다, 해결하겠다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쌓여서 그런 것들이 자동 검색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 아까 잠깐 보여주셨던 2015년에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사진입니다. 그 한 흑인 커플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구글에서 이 사진을 판독해주는 기능인데 이 사진을 다른 건 다 맞췄습니다. 에어플레인, 카, 그레듀에이션 다 맞췄는데 이 커플의 사진을 고릴라라고 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2018년에 구글이 결국 해결책을 내놨다라는 보도를 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풀진 못했고
고릴라란 단어를 검색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밖에 해결을 못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인공지능이 왜 잘 작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 딥러닝이라든지 뉴럴네트 레이어가 많은 뉴럴네트들이 잘 작동을 하는데 이게 만든 사람조차 왜 잘 작동을 하는지 어떤 데 잘 작동을 하는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작동을 할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분명치 않은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경찰이 많이 쓰고 있는 예측적 치안 유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겁니다. 프레드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경찰이 순찰을 하다가 프레드폴을 작동을 시키면은 지금 어디로 가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럼 거기로 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럼 거기서 이제 범인들을 잡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범인을 잡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다이나믹 어트랙티브니스라는 그 모델에 입각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잘 작동을 안 했어요. 쇼트라는 그 수학자가 만들어낸 잘 작동을 안 했는데 나중에 몰러라는 수학자를 고용을 하고서 이 몰러라는 수학자가 지진 예측 모델, 그러니까 여진의 예측 모델에 사용됐던 수학적인 이퀘이션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변형을 해서 범죄 예측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잘 작동을 해요. 이 경우는. 근데 문제는 왜 지진을 예측하는 데 사용했던 모델이 범죄 예측에 잘 작동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왜 그 전에 썼던 모델은 잘 작동을 안 하느냐? 이것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죠. 지진과 범죄가 어떤 유사성이 있길래 지진 예측에 사용했던 이퀘이션이 범죄 예측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 뭐 아마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고서 어쨌건 2011년 1년 동안 산타크루즈에서 절도가 11%, 강도가 27%가 감소가 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이 보도가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전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이 UCLA팀은 프레드 폴이라는 그 벤처 회사를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예, 빅데이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한 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의 행동을 예측할 수도 있고 또 저에 대해서 없는 어떤 variable도 채워놓을 수가 있고 그 variable의 여러 가지 value들도 이렇게 추측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신입사원을 면접을 할 때 그 신입사원의 아버지의 직업을 묻는 게 불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아버지의 직업을 너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불법이라고 그럴 때 여러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질문을 한 6가지 정도만 던지면은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질문을 2~3개 정도만 던지면은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흑인인지 백인인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예, 이것은 얼굴 인식 프로그램인데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도 백인 남성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백인 남성들의 얼굴을 인식할 때는 오류율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히스패닉 흑인 여성으로 가면은 오류율이 35%로 늘어납니다. 예, 이런 이제 언더 레프리젠테이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량 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을 쓴 캐시 오닐이라는 학자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에게 마치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듯이 선서를 하게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모델 개발자 선서를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항목이 나는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세상이 내 방정식을 따르지 않음을 명심하겠습니다. 라는 선서를 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너무 과한 자신감 이것을 갖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다이버시티를 확보하고 개발자들을 교육하는 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느냐?
이것만으로 해결이 잘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아예 여러 가지 역사적 사회적 이유에 따라서 기본 구성 비율이 다른,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트가 다른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범죄 평가, 그러니까 위험 평가 알고리즘 중에 컴파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법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것을 돌려서 조사를 해보는 흑인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위험부터 높은 위험까지가 거의 고르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백인의 경우는 낮은 위험도가 제일 많고요. 높은 위험도가 가장 적습니다. 이런 이제 편향을 보인다는 게 발견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 점수가 높다고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재범하지 않은 확률이 백인의 경우는 23%인데 흑인의 경우는 44%. 거꾸로 위험 점수가 낮다고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2년 안에 재범할 확률을 가진 사람들이 백인의 경우는 47%, 흑인의 경우는 28%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흑인이 편파적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백인은 부당하게 많은 수가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이고요. 예,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컴파스를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면은 결국 위양성을 가진 흑인이 더 많이 생겨나고 더 많은 흑인들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흑인의 리스크 스코어 전반이 올라가게 되고요. 다시 이것이 더 많은 흑인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흑백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을 더 심화시키고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프레드 폴, 미국 경찰이 쓰고 있는 그 예측적 치안 유지 프로그램이 아까 범죄율을 뭐 20%, 10% 떨어뜨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프레드 폴이 도입된 이후에 7개 강력 범죄의 추세입니다. 예, 우리가 떨어졌다고 보기 굉장히 힘든 이 시점에 도입됐는데요. 차량 절도도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차량 파손도 오히려 증가했고 강도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게 하락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혹시 알파고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은 게임 같은 것은 인간보다 월등하게 잘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요. 수학적인 문제풀이나 룰 메이킹이나 룰을 따라서 하는 것들은 잘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재범 확률 예측 같은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의 문제 같은 영역에 그래서 인공지능의 응용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마지막 제안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